元気いっぱいの挨拶でスタジオ入りしたエイティーズ。今日は一段と楽しそうな様子ですね。大丈夫ですか？ね、NSC じゃないの。NSC にか気分いい。NSC じゃないの。NSC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저희가. Mnet 첫 번째로 우리가. 물론 Mnet에서 컴백션을 했지만 그래도 첫 방. 첫 방송. 방송. 저희는 첫 방송 항상 Mnet이었다고요. MK한테. 보세요 세트장이 얼마나 이뻐요. 이뻐요. 그래, 이러니까 저희가 Mnet을 좋아하죠. 조명도 예쁘고 얼굴도 예쁘고 안무도 예쁘고 노래도 예쁘고. 좋습니다. 우영이도 예쁘. 왜 안 해? 아니지. 산이도 예쁘. 엠넷 사랑해요. 에이티즈가 こんなに 楽しそうな 理由とは? 이번에 저희가 좀 색다른 컨셉을 들고 나왔어요. 원래는 진짜 힘들고 막 부시는 약간 그런 안무들을 했다면 이번에는 약간 청량청량하게 약간 시원시원한 그런 안무들을 준비를 했으니까 많은 에이티즈 분들이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컴백쇼를 보신 분들은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얼굴이 한몫해가지고요. 오. 네, 가는 걸로. 以前と比べて髪の毛の色が全体的に明るくなったエイティーズのメンバー. 제가 또 뒷머리를 자르고 이게 염색을 또 좀 빨간색으로 자 해봤습니다. 어떤가요? 이제 1, 2집 하면서 뒷머리가 있는 모습을 좀 충분히 보여드린 것 같아서 또 색다른 변신을 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또 이제 스타일리스트 분들과 상의하에 싹둑 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저희가 일루전이라는 곡도 있어요. 근데 일루전이라는 앨범과 웨이브라는 앨범이 있는데 일루전 앨범 표지 색깔이 홍중이 형 머리 색깔이었고 웨이브 앨범 표지 색깔이 저의 머리 색깔 같아요. 이렇게 맞추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약간 여름 느낌이 확실히 보이는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세트장만 봐도 파도가 치고 있잖아요. 이제 전 무대에서 저희가 즐길 수 있다는 게 정말 신이 납니다. 너무너무 신이 나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네, 우영 씨. 네. 들리나요? 네, 들립니다. 오늘 무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역시 에이티즈 하면 또 엔카운트다운이 아니까 또 저희 에이티즈가 또 이번에 엔카운트다운 컴백쇼를 또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무대 세트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헤드셋 마이크를 사용하면서 인터뷰 곡을 하는 두 사람. 난다가 재밌어요. 정앤더머 같은데? 네, 맞아요. 맞아. 저희 똑같은 정시거든요. 정앤더머. 정앤더머. 여상군은 마이크 준비에 4년이 안 된 모습. 이게 은근 끼우는 게 집중을 잘해야 돼요. 이게 마이크가 예. 마이크가 구멍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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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딱 맞게 구멍을 끼워야 되는데 잘못 끼우면 마이크가 고장 날 수도 있다는 점. 혹시 미래 아이돌을 꿈꾸시는 꿈나무 여러분들께 드리는 꿀팁입니다. 뭐 프로 そのものですね. 이전의 모습과 한 알이 다른 한 단계 밝은 모습에 돌아왔던 에이티즈의 리허설이 시작됐습니다. 夏を 感じられる新曲 Wave は 今この瞬間と冒険を楽しもうというメッセージが込められたワクワク感を高めてくれる一曲です。今までの強烈なカリスマを感じるイメージから一転し爽やかな魅力で視線を奪います。 リハーサルが終わり番組スタッフと一緒にモニタリングをするのが M カウントダウンのスタイル。 민계君はいろいろとアドバイスを受けているようです. 더 멀리 있는데. 이번에 세 번 바뀌어가지고 차 안에 세 번 바뀐다 해서 지금 고민 중이에요. 제가 사비 때 하쿠나 마타타 라는데 하쿠나 마타타 7번 카메라 하다가 지미지미 보고 1번 카메라 오오 할 때 보는 건데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도 그게 찾는 재미가 좀 있죠. 뭔가 패드 찾는 뭔가 짜릿하고. 확실히 엔카운트다운에서 사전 녹화하면은 이런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셔가지고 그 서로 맞춰가면서 하는 그런 점이 좀 더 다른 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以前のタイトル曲では突き抜けるような高音を聞かせてくれたジョンホ君。今回は高音パートはないのでしょうか?
칼랄라의 고음이 그만큼 인상이 깊었다라고 생각을 들고요. 근데 폭발적인 고음이 없어서 그런지 라이브가 조금 더 편한 건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돼. 고음 있는 것보다 여름이잖아. 근데 이게 전곡이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가지고 네. 중간중간에 표정하기가 좀 헷갈리겠어요. 약간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노력은 배신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연습할 때 좀 그랬는데 지금은 잘 안 나와요. 약간 계속 근데 오히려 걱정되는 게 이제 다음에 또 다시 센 걸 하게 되면 이 표정이 또 나올까 봐. 근데 지금 너무 재밌습니다. 약간 무대가 그전에도 재밌긴 했지만 약간 다른 느낌의 약간 전율이 와요. 그냥 진짜로 노는 것 같아서. 그냥 할랄라나 해적왕 이런 이게 약간 이렇게 딱 무조건 인상을 써야 돼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그 이 웨이브나 일루전 같은 경우는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됩니다. 약간 전 앨범까지는 좀 에이티즈의 약간 센 모습이었다면 이번에 에이티즈의 본 모습 에이티즈가 놀 때 어떻게 노냐 약간 이런 걸 볼 수 있어요. 모니터링이 끝나 뭔가를 話し合う 윤호군과 우영군. 突然 새로운 댄스를 作り始めたようですが. 네, 그냥 저희를 잡으시길래 하나 만들려고요. 그렇게 막 바꾸셔도 돼요? 딱 저희가 카메라를 잡아주시니까 저희가 그걸 채워야죠. 잡아주시는데 또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뭐라도 하자! 그래서 또 비밀 제스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기대해주세요. 팬을 迎え入れ 事前 収録을 する 80s. しかし 突然 音楽が 止まってしまう トラブル 発生. 네, 먼저 마이크가 감사합니다. 잠깐 마이크에 문제가 생겨서 무대 중에 내려왔는데 벌써 땀이 이렇게 많이 나고 있어요. 준비된 멤버분들 올라갈게요.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무대를 다 뭐라 해야 되지? 파이팅! 제 파트를 하고 있어서 당황스럽긴 했는데 근데 그만큼 많이 할 수 있는 거 좋나요? 좋습니다. 한 번 더 리허설을 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네. 収録が 중단された 원인은 상군이 있었다ようです. 마이크가 파트를 하는데 슉 날아갔어요. 슉 날아가가지고 마이크 찾아가지고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넘버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마이크가 방금 하나 고장 나가지고 바꿨거든요. 근데 이 마이크가 고정이 안 되는 마이크라서 날라간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요? 춤출 때? 일단 최대한 턴하는 동작을 빼보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무대가 우선이니까 최선의 방법을 생각해야죠. 사랑이 아카르크 포지티브나 에너지에 전과요리모 성장した 姿で 戻ってきた 80s. 強烈な 카리스마에 隠されていた 소년의 美しさを 今回 初めて 披露してくれました. 恐るべき勢いで 성장する 80s は 迎え撃つ波など 怖くないようです.